주방 의뢰가 끝. 그 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새겨졌지만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있... 아마 들으셨겠지만 주방 의뢰가 끝났습니다. 그림자단 측엔 다음 집권 세력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조금 우울하군요. 당신에게는 완수해야 할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승천의 전당으로 가십시오. 불멸자, 따라와라.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모두 불레로 단련된다. 그림자단과 성역은 그대로 인해 단련될 것이다. 성역의 힘을 키우기 위해 그대가 언젠가 다시 불멸단원이 되어야 한다면 그리 진정으로 주기의 끝을 맞을 준비가 된 자는 없다. 그래서 다음 방어군이 당신의 비결을 활용하고 자신들의 비결을 더하길 기다려보죠. 당신 덕분에 여기는 요새로 거듭났습니다. 한동안 우리 이름이 벽에 새겨져 있을 것 오신 김에 금고에서 물건을 좀 가져가십시오. 그럴 차례... 위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카이온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이룬 공... 오늘 소박한 축복을 드리지요. 조라니의 축복이라 부르시면 됩니다. 그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 패배가 불만스럽습니까? 잘 됐군요. 인정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다시 시작될 테고. 축복을 내릴 겁니까? 아니면 보물 괴짝이라도 줄 겁니까? 존경의 의미로 이 검을 들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왕관으로 불멸단의 권위를 반환하고 다른 이에게 물려주어라. 그것이 그대의 맛. 굴레는 함께한 모든 일을 빛낸다. 전당의 문이 닫힌 후에도 이곳에는 그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가 강해질 때까지.
그 벼 참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새겨졌지만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권은 이제 끝나지만 당신의 유산은 자 아직 굴레에 묶여있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불멸자야, 서부 원정지에 있는 전망대로 오라. 이 집권기가 끝나면 그대는 불멸자 신분이 아니게 됐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일 역사기록 관리자를 찾아가라. 그대가 예전에 소속되었다.